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욕구가 차오릅니다. 욕구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구에 대해서 윤리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 모든 욕구가 전부 악의 유혹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욕구들은 채워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소통도 잘 합니다. 삶과 자연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공감, 존중하는 마음, 관용적 태도를 갖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소위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죠.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이며 삶에 대하여 무의미한 체험만을 되풀이합니다. 또한 성향이 의존적이 되어서 자신을 통제해줄 권위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즉, 자신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탐색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외적 가치나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서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즉, 강요된 속박을 필요로 하는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구는 모든 섭리가 그러하듯 하위 단계부터 제대로 채워져야지 내적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욕구의 업그레이드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거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욕구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을 너무도 어려워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붙들어 매려는 힘이 강하게 뻗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지나치게 불우했던 사람들은 수도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다 어렵습니다. 가난이 진저리 나게 지겨운 사람들은 가난의 영성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욕구의 단계가 상승하여 영적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운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업힌 아이처럼 나를 따라다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면 지금은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욕구의 단계에 들어가서도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듯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송봉래님이 전해드리는 하굣길이라는 시 보냅니다. 불볕 시오리 하굣길, 가뭄에 목이 타는 대비뚝에서 새끼 붕어 두세 마리 숨몰아쉴 때, 뱁쟁이 이파리에 물 튀겨 덮어주고, 빈 도시락에 물 담아 웅덩이에 날라주다. 교복에 진흙 묻어 엄니한테 혼나도, 빠꾸거릴 새끼 붕어 생각하며,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 덮고 웃으며 잠들던 그런 날도 있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감복드리겠습니다. 전하셔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